청와대 문양이 딱 들어간 게 이게 야 여러분 이거는 미카 3 161이라고 돼 있는데 80년대 승무원 여자 제복이라는데 아 완전 깔끔하지 않습니까? 야.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직방탈입니다. 멀리 기찻길이 보입니다. 저쪽에는 호수도 보이고 왕성 저수지. 자 오늘 어디 왔냐면 짜자잔 여기는 바로 철도 박물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철도 보이시죠? 기차. 아 옛날 기차도 보이고. 자 철도 박물관이 있는데 여기가 사실 이 우왕인데 우왕이 철도랑 좀 역사가 깊은 곳이에요. 보시면은 철도 한국교통대학교도 있고 여기가 이제 봄을 맞이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기차에 관심 있는 친구들 많잖아요. 여러분도 한번 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자 가격을 보시면 2,000원이네 2,000원. 오 2,000원이고 생각보다 싸네요. 자 안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시면 야 무슨 뭐 기차 커다란 게 있네 이런 것도 있고 오 저쪽에도 기차 있고요. 와 이 기차가 지금 보니까 이거 보이십니까? 청와대 문양이 딱 들어간 게 이게 대통령 특별 기차랍니다. 야 대통령 전용 기차가 이렇게 있구나. 국가 원수 의전용으로 사용된 차례입니다. 오 이런 것도 있고 이걸 타볼 수가 있는 건가? 자 옆에도 있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야 뭐 안에 보이나? 안에 이렇게 잘 안 보이는데 야 색깔이 좀 페인트가 벗겨져서 그렇지 여기 보시죠 대통령 휴식 공간이랍니다. 야 이렇게 안에 오 공기청정기도 있고 있을 거 다 있네. 야 이런 오 옆에도 이렇게 있고 요런 건 이제 일반 사람들 수행원들이 타는 그런 자리인가 봐요. 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승무원실도 있고 야 생긴 게 엄청 뭔가 뭉툭하게 생겼습니다. 야 여러분 이거는 미카 3 161이라고 돼 있는데 옛날 증기기관차인가 봐요. 요거는 뭐야? 아 요거는 옛날 전철 같은 건가? 야 이렇게 있는데 이 증기기관차 바퀴 보십시오. 엄청 커. 야 오 뭡니까? 기차가 지나갑니다 바로. 야 진짜 이게 리얼이네. 철길 옆에 박물관이 있어가지고 야 리얼입니다 리얼. 야 자 여기 계속 보시겠습니다. 야 증기기관차 바퀴가 뭐 장난이 아니야. 미카 3161 호랍니다. 오 이거 올라가 볼 수도 있게 해놨네. 제가 올라가 보겠습니다. 안에 이게 아마 석탄으로 떼는 걸 텐데 그쵸? 와 뭐야 이거 이게 엔진인가 봐요. 와 엄청 커. 엄청납니다 엄청나. 이야 왜 이렇게 커? 야 여기 보면은 프레저 뭐라고 해야 돼? 게이지라고 해야 되나? 프레저 게이지 같은 것도 써있고 이야 여러분 이게 그건가 봐요. 뿌뿌할 때 땡기면은 쉬이 빠지는 거. 오 이야 여기 오니까 이렇게 필름 속에 담긴 한국 철도 해가지고 아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경인철도 기공식이래요. 오 근데 이렇게 옷을 하얀색 옷을 입고 계시네. 한강철도 부설광경 이런 것도 있고 아 이런 식으로 증기기관차 조선 해방차오래요. 와 연기가 엄청 검어네. 환경오염 장난 아니겠는데. 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때 이제 남부철도 연결 논의도 하고 오 이분 유명하신 분 조지 그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었던 분. 오 이거는 좀 기차가 좀 아이고 낯익은 기차가 있네요. 수도권 전동차였대요. 야 이렇게 해가지고 인천행이란다 인천행. 오 이렇게 돼 있네. 여기도 무슨 대통령 전용 개차가 있습니다. 이건 등록 문화재로 지정돼 있네. 회의 올라갈 수도 있게 해놨네. 자 이것도 한번 올라가 볼게요. 근데 관리가 그렇게 엄청 잘 돼 있는 건 아니네요. 이렇게 안에 보시면 오 진짜 약간 대통령 문양입니다. 안에 보면 근데 좀 낡았다. 야 보시면은 이런 야외에도 이렇게 볼 게 많네요 실제로. 여기 보면은 수도권 기차입니다. 이거 기차도 이렇게 진열을 해놨어요. 자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 이렇게 옛날 기차. 야 진짜 옛날에 타던 그런 기차 느낌입니다. 야 근데 엄청 넓다. 옛날 기차가 이렇게 넓었었나? 오 경춘선 이런 것도 있고 오 이런 것도 있고 여기가 지금 안에 아예 아직 전 그 박물관 안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밖에만 해도 이렇게 볼 게 많네요.
아이들이랑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탈 수 있는 것도 있고 이제 보면은 철도 덕후라 그러죠. 그런 분들도 계시고 어린이들도 이제 토마스 해가지고 기차 좋아하는 애들 많은데 여기 데리고 오면 엄청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이건 뭐야? 멀티플 타입 캠퍼? 뭐 신기한 게 있네. 보수할 때 쓰는 기차랍니다. 야 그리고 이런 것도 있고 이건 뭐야? 뭐 제가 뭐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거는 빔잭이랍니다. 빔잭. 빔잭이라고 증기기관차 때 보수할 때 쓰는 거 이것도. 이야 멋지다. 이게 지금 보니까 엄청 기네요 앞에가. 그리고 저것도 보니까 주둥이가 되게 특이하게 생겼네. 이야 이거는 지금 보니까 화물열차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소금 운송에도 사용이 됐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안에 좀 볼까요? 이야 저는 안 보이는데 화면은 보일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런 화물열차 같은 것도 있고 야 여러분 신기한 거 발견했습니다. 무슨 타워 크레인 같은 거. 이거 이름이 뭘까? 신기하네. 이런 기차도 있구나. 기중기. 사고 복구용으로 쓰는 그런 기차라고 그러네요. 이야 자 여기 보시면은 이런 스탬프 투어 같은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찍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찍으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볼 텐데 이거 뭐라고 써 있는 겁니까? 이거 못 읽겠습니다 여러분. 네 제가 한자에 좀 약해서 자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철도 기점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철도 기점이 무슨 뜻일까요? 아 여기 표지석이 서울역에 설치했던 거를 일로 옮겼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인천은 389km, 평양 260, 이렇게 기점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구나. 원래 철도박물관이 서울역에 있었던 거를 이쪽으로 이렇게 확장을 해가지고 옮긴 거랍니다. 근데 여기가 좀 이렇게 시설이 좀 낡았어요. 그래가지고 좀 보수가 좀 필요하긴 하는데 자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안에 기차 아까 봤던 증기기관차랑 야 뭔가 이렇게 사진이 멋진 게 아까 봤던 그 사진이네. 한국 최초의 철도 부설 기공식이랍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의 제임스 R. 모스? 뭐라고 해야 돼? 무어스? 이번에 이렇게 부설을 시작하는 거를 이렇게 사진을 찍어 놓은 거예요. 자, 여기 전시장 입구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아마 이제 역사에 대해서 나오겠죠? 개통 연대표도 이렇게 있고요. 철도 박물관은 88년도 1월 26일 날 이렇게 개관을 한 거고, 오래됐네. 그리고 한국 철도의 발자취 해가지고 1990년대부터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야. 그리고 여기 모형 있는데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애들이 옷을 입어볼 수 있게끔 이런 거 해놨는데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시면 세계 철도의 태동 해가지고, 이게 이제 증기기관차 완전 최초. 생긴 거 보십시오. 이런 식이 있고, 옛날에는 이제 마차를 이런 식으로 이용하다가, 나무 대신에 이제 철길을 깔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엔 나무를 깔았구나. 야, 이거 나무가 뭐 이거 내구성이 있겠습니까? 이거는 가마. 옛날에 이런 거 타고 다닌 거죠. 그러다가 이제 증기기관차 이런 게 도입이 된 거고, 이제 중요한 건 우리나라인데 조선이 이제 철도에 눈을 뜨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해가지고 국내 철도 규칙 이런 것도 만들고 이렇게 했고 고종황제, 철도의 필요성을 느낀 고종황제랍니다. 이야, 제임스 모스를 초빙했대요. 원래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일제한테 수탈당하기 전에 이제 고종황제가 그래도 여러 문물을 받아들이려고 나름 노력을 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된 건데 자 보시면 이게 경인철도에 깔렸던 네일이랍니다. 네일에 이렇게 영어 스틸 이런 것도 써있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최초의 기찻길이 이렇게 생긴 거고 제임스 모스가 허가받은 설계 도면이래요. 이야 이게 의미 있는 거네. 이 멋있게 돼 있는 게 경인철도 부설 허가서랍니다. 복제품인데 이야 멋지게 잘 돼 있다. 영어로도 써있고 한글로도 써있고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대한제국 최초의 기찻길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거는 이제 초기 수도권 전동차고 이야 생각보다 잘 해놨습니다. 안에가 조금 시설이 낡긴 했는데도
남쪽으로 향하는 길 이런 것도 있고 부산역이네 이거는. 이거는 터우형 증기 기관차. 오, 대륙으로 가는 길 이런 것도 있고. 아, 우리가 이제 북한만 이제 통일이 됐으면은 이렇게 갈 수 있는 건데 말이죠. 아, 그리고 곡창지대. 하, 딱 하면 이 전라도 아니겠습니까? 이 목표 광주로 이렇게 딱 이어지는 이런 또 벨트, 곡창지대 벨트. 자, 이렇게 안쪽으로도 계속 되어 있는데, 오, 고귀한 철도 영웅들. 야, 이런 것도 있고. 오, 이거는 옛날 서울역의 식당이래요. 야, 식당도 이렇게 멋지게 해놨구나. 오. 여러분, 여기 뭡니까? 여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운전 체험실이랍니다. 야, 자, 이런 식으로 운전 체험실이라고 해가지고, 이용료가 500원인데, 500원을 넣고 이렇게 운전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야, 와서 한번 해보세요. 좋은 것 같아요. 오. 야, 여러분, 기차 바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와, 기차 바퀴 엄청 크네. 막, 쇠가 장난이 아닙니다. 막, 베어링부터 해가지고. 자, 여기는 철도 모형 디오라마라고 돼 있는데, 야, 여긴 뭐야? 오, 이거 보십시오. 승차권 발매기 옛날 거. 야, 종이로 된 거. 야, 여기 이런 식으로 모형돼 있네. 오, 저 63빌딩인가? 오, 국회의사당. 야, 이런 걸 이렇게 해놨네. 서울에 대한 이렇게 철도 그런 모형인가 봐요. 야, 이거 움직이는 건가? 신기하게 돼 있네. 야, 이렇게 앉아서 볼 수 있는데, 뭐 거의 애들 놀이터네요, 지금. 야,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아까 그 증기기관차 보면 앞에 이렇게 붙어있던 기차 이름. 명판이죠, 한마디로. 그래서 미카호, 뭐 프로호, 터우호, 하시호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야, 일본에서 만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일본 기차 이런 걸 써있네요. 증기기관차 우리나라에서 이제 만들지 못하니까. 야, 여기는 이제 유나이티드 이렇게 써있고. 자, 이제 1층은 끝났고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도 이렇게 정신실이 있네요. 오, 여기 보면 이렇게 기증자분들도 이렇게 딱 있네요. 오, 좋으신 분들이에요. 자, 2층으로 이렇게 올라오시면, 어우, KTX 쫙 이렇게 돼 있고. 오, 자, 그리고 2층에 왔더니 뭐 신기한 게 많습니다. 오, 이거 표 놓고 통과하는 거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건널목인가 봐요. 오, 뭐 신호기 이런 것도 있고. 야, 신기한 거 많네. 뭐가 이렇게 땡땡거려. 오, 이런 게서 막 이제 기차. 이거 통표 폐쇄기는 뭐지? 자, 이게 뭔가 자꾸 땡땡거리나 보니까 철도 건널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차 온다고 땡땡하는 거. 이거는 이제 철도에 쓰이는 침묵이라는데, 오, 이거 유명 인사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이런 거 많이 해놓으셨네. 윤석열 대통령도 이렇게 사인하고 가셨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 오, 박근혜 대통령도 일단 이렇게 사인하고 가셨습니다. 자, 여기는 옛날에 이제 승무원들의 완장이래요. 아, 이렇게 또 이런 완장 같은 거 쓰고 하셨구나. 그리고 전호등? 전호등 같은 것도 있고. 아, 이거 옛날 승차권. 오, 이게 에드먼스식 승차권이라고 구경한 적 없고요. 어, 이거 승차권 요거는 봤습니다. 옛날에 이런 거 발권해가지고 군대 휴가 나와가지고 했던 것 같은데. 아, 이거 저 썼습니다, 이거. 보통권, 정액권도 옛날에 쓰던 거고. 아, 이렇게 롤로 감겨 있어서 자르는 방식. 이렇게 돼 있고, 요거는 이제 요즘 이티켓. 아우, 색이 바랬네. 오, 신기하네. 야, 이런 식으로. 요즘 이제 SMS로, 문자로 보내주죠. 승차권의 변천. 아, 요게 이제 승차권 인쇄기랍니다. 어우, 옛날 인쇄기가 엄청 무식하게 생겼네. 자, 그리고 요거는 철도 제복이라고 해가지고 승무원 유니폼이죠. 야, 오, 초대 역장 제복이랍니다. 어, 무슨 교복같이 생겼네. 80년대 승무원 여자 제복이라는데, 아, 완전 깔끔하지 않습니까? 야, 요즘 이렇게 만들어도 무슨 뭐 승무원, 항공기 승무원 같아요, 그죠? 그리고 기관사 제복, 야. 그리고 이제 요거는 요즘, 야, 2010년대. 어떻게 된 게 옛날 제복이 더 깔끔해, 그죠? 와. 자, 여기는 승차권 전산 발매 시스템의 발전이라는데, 야, 옛날에 무식하게 생겼네. 미국의 예약 발매 시스템이랍니다. 어우, 엄청 무식하네. 그러다가 이렇게 이런 걸 생긴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전 처음 봤는데.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처음 본 것 같은데. 오, 요즘 거랑 많이 차이 나네요. 자, 여기 보시면 철도가 좋은 100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야, 이거 100가지 이유에 이거 언제 다 봐. 와. 자, 여기도 있는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100가지 이유, 100가지 이유.
그리고 여기는 무슨 그림 같은 거 이런 거 진열을 하고 있는데 어 멋지다. 커피로 그렸답니다. 야 커피로 그린 철도 해가지고 야 이걸 어떻게 커피로 그렸지? 너무 신기하네.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어 여기 보시면은 실제로 이렇게 붓이랑 커피랑 이렇게 해놨네요. 여러분 이 커피가 커피 믹스에 물을 타서 그리는 거랍니다. 커피 믹스였어요. 원두 커피가 아니라 커피 믹스로 이렇게 와 되게 좋구나. 그럼 이게 냄새가 커피 냄새가 나나 보다. 와 대박이네. 자 이렇게 나왔는데 뭐 그렇게 뭐 엄청 뭐 잘해놓은 건 아닌데 그래도 아이들이랑 한 번씩은 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어린이날인데 여기 오셨다가 그리고 저쪽에 왕성저수지에 레일바이크 타는 데도 있거든요. 거기까지 이렇게 코스로 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다 봤습니다. 실내 먼저 보셔도 되고 야외 먼저 보셔도 되고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니까 군데군데 이런 벤치 같은 거 잘 돼 있어가지고 도시락 같은 거 싸서 와서 드셔도 될 것 같아요.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날씨 이제 좋아지잖아요. 여러분들도 오셔가지고 철도박물관 구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는 경기도 의왕이었습니다. 자 철도박물관 여러분 기차가 하나짜리가 후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전진이 아닌데 저 분명히 후진이죠 여러분. 여러분 최초로 기차 후진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집복털